사람이 살면 가장 행복하다는 높이 해발 700m. 바람도 머물다 간다는 구름 언덕에는 귀틀집이 두 채나 있습니다. 여기는 황토방. 예, 군불 때는 방. 소박해 보이는 이 귀틀집의 백미는 세상을 품은 앞마당입니다. 최고로 좋은 정원이에요. 가만히 냅둬도 순간순간 변해주니까 내가 그냥 손질 안 해도 예, 너무 예쁘게 잘 가꾸어지는 정원. 구름 아래 100만 불짜리 정원. 이런 앞마당 품고 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습니다.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했는데 저 산 넘어 넘어에 누가 살길래 이 산 정상에는 이제 수장 살고 있잖아요. 이 풍경만 봐도 그냥 살찌겠어요. 밥 먹어서 찌운 게 반, 경치 보고 찐 게 반. 네 평 황토방이 좁지 않은 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비경 덕분. 그리고 등 따숩게 해주고 배불려주는 아궁이. 따닥따닥 불 피워놓고 불멍이라도 하는 날엔 하루가 눈 깜짝할 셈니다. 지금은 이제는 풀잎 타는 냄새, 나무 타는 냄새. 이게 또 여기서 또 이제 다들 예, 이 나무에서 또 나는 냄새들이 또 내를 또 즐겁게 만들어줘요.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고 불 지핀 김에 약 조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산골에 살았던 수자 씨는 내내 이런 풍경을 그려왔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이 경치가 계속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치에서 살아야지 하는 꿈은 계속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당장 올라왔어요. 좋은 것은 나누면 기쁨 두 배. 구경시켜주고 싶어 불렀던 언니 주연 씨마저 수자시 동네 주민이 됐습니다. 추석 지나고만 짐 싸들고 올라와서 그냥 야 옆에 그냥 있었어요. 그래가 이제 한철 지나고 이제 요 이제 농막 하나 짓고 그래 여 그냥 물로 삽니다. 이렇게 좋은데 그냥 내려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파래졌다가 하얘졌다가 빨개졌다가 이렇게 막 진짜 완전 요술쟁이거든요. 그리고 네. 요 우무가 여름 되면 여기 우무가 진짜 좋아요. 예, 네. 네, 막 덮였다가 없어졌다가 네. 구름이 우리한테 요거 확 왔다가 하루에도 12번은 옷을 갈아입는 구름 맛집 1번지. 이 풍경을 모두 눈에 담으려면 느리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도에 가장 잘 맞는 음식이 바로 이 약조청. 조청 만드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 날이면 수자 씨 자매는 옛 풍경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당정도 만들고 가래떡 찍어 먹고 한다고 미리 해놓고 우리 엄마 장에 가시고 안 계시고 마을에 가시고 없으면 우리끼리 수자가 제일 먼저 언니야 우리 저거 먹을래. 그럼 내 보고 엎드리래요. 후에서 계속 떠먹고 한 입 안 주잖아요. 그러면 밑에 깔려가 있는데도 한 입 주지도 않지 이러면은 벌떡 일 나쁘잖아요. 그럼 넘어져야 되잖아. 그러다가 옆반티 있잖아요. 떼기 치면 이제 엄마 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사실 이 집 앞마당 풍경에 홀린 듯 반한 것도 다 그 다디단 추억들 때문입니다. 도시로 유학 떠난 산골 소녀들에게 고향집은 평생 돌아가고픈 풍경이었거든요. 맛있다. 최고다, 최고. 안고 다녔는데 이렇게 달다니. 달다.
구름 맛집 1번지에 터잡은 건 그날의 단맛을 잊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청해놓고 서둘러 산에 간 자매. 그런데 어느새 4시 됐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언니, 낚시오. 왕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요 두 언니는 대구에 있는데 주말만 되면 산에 와요. 오늘은 네 자매가 나물 캐러 뭉친 날. 아, 언니, 이거 깼습니다. 손 닿는 곳마다 야생 나물이 그득합니다. 이게 엄청 부드럽네요. 이게 약 냄새 나요. 예. 이게 우리가 이런 거 먹으면 보약 먹는 거랑 같아요. 리액체 뜯으러 와. 오. 여기 있어. 이게 미역추야? 아니에요, 언니. 이거는. 이거는 미역추가 아니고 비비추. 비비추, 비비추. 어. 옛날에는 언니가 나물 박사였었는데 이제 제가 나물 박사가 됐어요. 언니가 이제는 한 이제 세월이 가나니까 잘 모르는가 봐요. 이거는 미역추가 아니라 비비추. 추는 추예요. 언니야, 어? 언니 이거 알아? 뭔지 알아? 나 이거 아는데. 나무. 뭐라 타노? 내가 뜯었는데 이게. 자기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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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구, 우리 언니는 왜 카는지 모르겠어, 진짜. 거 맞다, 이거 언니야, 땅두룩. 한때 큰 언니가 차지했던 나물 박사 자리를 꿰찬 수자 씨. 화산마을 4년 차 주연 씨 손도 빛의 속도입니다. 동생아, 선물지 안 됐나? 일만 시키나? 일하기 싫다. 작게 잘 부린다, 나.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쉬었다가 하자. 언니들 성화에 못 이겨 나물 씻으러 나온 길. 손시러워요. 여기는 여름에도 손시러워요, 물이. 나물 씻으라고 했더니 자매는 물 수제비 삼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길곡물에 손 담갔을 뿐인데 일이 신날 수 없습니다. 이때 봐! 언니들하고 이제 그때는 놀이감이 이래가 수제비 하는 이게 놀이. 이게 놀이. 나물 씻고 왔다. 점심은 갓 딴 야생 나물로 쌈을 싸먹을 참이랍니다. 밥 한 그릇에 된장이면 충분한 산중 별미. 나물 맛난지 모르겠던 소녀들은 어느새 나물 맛 그리운 호호 할머니가 다 됐습니다. 큰 언니 줘야지. 언니는 좋겠다. 가득씩. 예. 아, 자. 아, 주연이 기장도 반찬이고 나물이 반찬이고. 맛있어요. 수자 씨가 산에 온 이후로 네 자매는 주말마다 이렇게 산중 만찬을 벌입니다. 다시 해발 700m 화산마을 꼭대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새 식구가 더 늘었습니다. 요래 둘이 우리 작은 사이 요 작은 딸.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더 북적이는 화산마을 꼭대기집. 사위들까지 모인 김에 수자 씨 마음먹고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시합다리지만 다 풀대. 염색 재료 소루쟁이 캐러 가. 그리고 사이 있을 때. 사이 있을 때 저 삽 삽을 해야 돼. 뿌리가 엄청 깊어요. 그래서.
뿌루쟁이는 뿌리 깊기로 유명한 잡초. 사위들 없이는 뽑을 엄두도 못 낼 그야말로 생명력 강한 녀석입니다. 형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제가 털을 잠깐 하죠. 다 해놨는데 내가 숟가락 얹는 거네. 숟가락을 어느 시점에 잘 얹어야 되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래서 제대로 숟가락 얹는 장모님, 뿌리 뽑는 기쁨은 수자씨 찾습니다. 우와, 무겁다. 1kg 되겠다. 얼척이네. 대물 소루쟁이 뿌리는 노란 빛깔 곱게 물들일 재료. 캐는 데에는 사위들이 손을 보태고 씻어 자르는 데에는 딸들이 손을 보탭니다. 쫑쫑 쓰여야 돼. 물. 야가 엄마 하면 야가. 야가 엄마 하면 내가. 3대 맞지? 3대네. 수자 씨네 3대가 한솥밥 식구가 된 건 작년 가을. 주말에 내려오면은 그 이튿날 좀 일찍 내려가면 되는데 일요일 날도 밤 11시, 12시 되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너 빨리 안 내려가나 하면 좀 더 이따 간다고 하더만. 그리고 한 어느 날 어머니 우리도 와도 돼요 하더라고. 아, 오느라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 뒤에 진짜 짐 싸들고 올라왔어요. 여기를 하늘 맛집이래요. 그리고 뷰 맛집. 어. 그리고 여기 이 동네에는 날씨 요정이 살고 있대요. 구름 맛집 1번지를 귀신같이 알고 찾아드는 사람들. 가족들을 한데 모이게 한 것도 이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구름 맛집의 또 다른 별명은 바람의 언덕입니다. 소루쟁이 뿌리랑 금잔화를 끓여낸 물을 걸러내면 자연 물감. 곱게 적신 자연 물감에 바람의 힘을 보태면 소박해 보이던 처원도 작품이 되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카프입니다. 노란 주세요. 엄마 이거 전달해 주세요. 네, 노란 병아리. 예쁜 병아리 색깔이 가득 가득 산 속에 놀러 왔는 것 같아요. 구름 맛집에서는 누구나 한숨 돌리고 주저앉는 것이 일상. 오늘은 바람이 주저앉아 놀다 갈 모양입니다. 다들 고생했으니 이제 배 든든히 채울 시간. 자연과 어울리는 이 맛이 맛있는 소리. 전직 요리사였던 수자 씨가 솜씨를 부려볼 참입니다. 국회식당 조리장님. 이게 단맛은 마늘 조청으로 이렇게 듬뿍. 제육볶음 맛의 정점은 느리게 만들어낸 약 조청입니다. 나 배고파. 기다려. 먹이 주세요. 매콤달콤한 제육볶음과 단짝은 묵나물로 지은 담백한 산나물밥. 우와, 산나물밥. 들어는 보셨나요? 그래야 수자님. 주연 씨 입에 들어가는 건 자연 담은 한 쌈입니다. 아이고, 야무지게 잘 먹네. 이게 들어갈 때 꿀꺽꿀꺽 소리가 제 귀로도 다 들리고 진짜 맛있어요. 매일 다른 풍경, 다른 하늘, 대신 늘 행복한 마음은 똑같이. 당신이 꿈꾸던 풍경은
지금 눈앞에 있나요? 아니면 아직 마음속에 있나요?